왜 그랬어? 솔직히. 고마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 아! 사랑 고백하신 거구나 또. 뭐야? 파밀리. 뭐야 파밀리 친구들 안녕. 뭐야 파밀리의 유나. 접시예요. 어. 오늘은 아크릴기를. 뭐라고요? 아크릴 입는다고요? 네. 지금 뭐야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엉덩이가 막 슬로우처럼 뭐야 얘기하고 있는데 엉덩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또 이따 놀아달라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어저께도 네 아우 왜요? 어 이거 머리 좀 이렇게 넘겨보세요. 뭐야 머리 얼굴에 털 난 거 같아요. 왜요? 있잖아요. 어 방금 깜짝 놀랐어요. 고릴라인 줄 알았어요? 저기 우리 영상 찍는데요. 어떤 언니 오빠들은 와서 나쁘게 글을 쓰고 가요. 늑대 아저씨 친구인가 봐요. 아니 저보다 동생도 앞에 날 거 있어요. 누구야? 얘보다는 크겠죠. 뭐야보다는 더 타이핑을 하니까요. 근데 너 보고요. 이놈. 어 이놈의 싸야. 봐요. 김대영님께서 못생 김혜유라고 달았어요. 못생 김혜유? 혹시 허당 유나처럼 김혜유가 누구예요? 못생기, TS를 안 해가지고 못생기네요. 김혜유. 에이유 예쁘다, 이름. 아, 김혜유 님이 달아주신 거고요. 못살겠다, 김혜유. 이거 아니에요. 못생김 에휴로 안 읽고, 유나는 못생 김혜유라고 읽었답니다. 못생김혜유. 유소영 님께서? 네. 유나 못생겼어. 아, 저 제가 못이 생겼다고요? 어, 못이 어디지? 못이 어디지? 바꿔, 못이로 바꿔. 네. 아, 나 뭔데 지러워? 아, 지러워? 아, 그렇지, 뭐 더럽지? 아, 맞아. 쓰기 힘들어. 이제, 김채영. 겁나 더러워요. 좀, 닭을 쳐달래요. 아, 그치, 그 닭이 없어요. 미안해요. 네, 죄송해요. 고양이밖에 없어요. 네, 닥쳐. 그거를 그렇게 우리는 해석했어요. 앞에 네. 알아봤자예요. 그럼, 치욱 비음을 초상으로 안 달고, 그냥 치욱 비음. 어, 리얼로? 그냥 리얼로 달았어요. 아, 리얼로. 네, 되게 짧고 굵은 단어죠. 네, 숫자 욕을 하신 거죠? 네. 17 다음에. 17 다음에. 네. 쌍시옷, 풋, 연아. 이 쌍시옷, 풋, 연아. 풋이라고 달진 않았고, 풋을 해석해서 한 거죠. 그게 유나가 했대요. 그런 말이 있었대요. 시옷 비읍이 아니라 쌍시옷 비읍. 어, 쌍시옷 비읍에 풋까지 나온. 넌 애놀린 게 자랑이냐? 이. 아, 이모나 딴똥한테 한 얘기군요. 이 새끼야. 이모가 더 이상 새끼는 아니에요. 이모는 이미 우리 귀여운 내 새끼들이 여기 있고. 새끼 아닌데. 이모는 어른이에요. 어른? 우리 새끼 없어요? 새끼 고양이 아니에요. 어른 고양이에요? 네. 고양이는. 네, 맞아요. 그리고 놀리는 거는 좀 즐거울 때도 있는데 유나는 뭐야가 기분 나빠하지 않는 선에서 하고 즐겨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 네, 한 명은 몰래 지운다. 아, 네 가지구나. 한 명은 죄송하다고 바로 사과한다. 한 명은 몰래 지운다. 더 난리치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이모 보고 뭐 대통령이나 되냐 뭐 딱 뭐라고 그런 소리 있어요. 모양만 팔면 대통령인데 뭐. 네 그리고 있는 이모가 우리 모양만 팔면한테 악플 다는 거는 괜찮은데 이모가 구독자님한테 악플을 달면 조금 화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모가 뭐라고 했거든요. 구독자님한테 악플 달지 말라고. 그랬더니 네가 뭔데 명령을 하냐, 네가 대통령이냐 막 난리를 치시던 분이 너 영상에 평생 쫓아가서 싫어요를 누른다고 했어요. 네. 근데 싫어하는 마음은 이미 전현땡님 이름도 기억해요. 네. 지금 없지 몰라. 네. 근데 맨날 싫어요가 있는데 그분이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그분이면 정말 고마운 거야. 한 1년이 넘도록 보시고 조회수 올려주시고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풀 달아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럼 힘들게 그렇게 타이핑하지 마세요. 뿌앙이에요. 그냥 닉네임 뿌앙이에요. 악플이에요? 네. 뭐야? 악플의 닉네임을 굉장히 귀엽게 불러주시네요. 네. 강다니엘님 사진 있어요. 네. 자, 뭐야라는 애 진짜 못생겼고 되게 이상해. 뭐야? 너 이상하대는데. 못생겼고 뭐예요? 못을 새겼다니요? 문신 안 했어요. 맞아요. 뭐야 문신 못해요. 네. 너무 어려서. 네. 패. 극혐. 네. 극혐. 아 극혐. 네. 아 요쯔쯔쯔. 아
왜 찢듯했을까? 몰라요. 네, 몰라요. 네. 쪽쪽쪽일 수도 있어요. 쪽쪽쪽? 네. 어? 왜 그러세요? 솔직히. 뭐, 그 쌍지읒을 쯔쯔쯔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쪽쪽쪽. 쪽쪽쪽일 수도 있어요. 쪽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네네. 사랑, 아기인가요?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사랑을. 고마워요. 죄송해요. 네. 이만한 사랑을 나이가 안 됐어요. 조그만한 게 아이폰 사달라고 조르고 있네. 제가 언제요? 아, 그 사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갖고 싶어 한 거지 한때. 근데 그런 그거에 좀 반박하고 싶어요. 왜냐면 조그맣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 초등학생들도 다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이 있고. 근데 조그맣긴 맞아요. 유나 10분 넘어가. 네, 키는 좀 작아요. 근데 유나 친구들 아이폰 가진 친구들 많고요. 조절만 할 수 있으면 이모도 유나 아이폰 사줄 순 있어요. 근데 유나가 막을 거예요. 근데 유나가 떨어뜨릴 가능성도 많고 액정 파손되면 그 수리비도 많이 나와서 안 사주는 거. 그럼 아 뭐야 슈피오? 네. 리얼은 아니고요. 슈피오. 네. 초상으로 달았고. 네. 개, 돼지, 새끼, 돼지를 키우면 돼지를 키우지, 저 뭐야 새끼를 키우냐. 안과를 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맞아요. 네. 여긴 이번엔, 돼지 없어요. 네, 개나 돼지를 키우지 않고 우리 집은 고양이, 딸, 네. 아빠. 네, 아빠는 내가 안 키워요. 아빠는 혼자 다 컸어요. 아니, 엄마랑 할머니랑 컸어요. 너 이빨 다 뽑을 거거든?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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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알 이렇게 써있어요. 아, 그 뒤에... 시바라는 동물이 있어요? 무슨 알인가봐요. 네, 시바알이라고. 네. 이 알이 있나봐요. 부화되면 연락 좀 해주세요. 네, 그럼 늦겠네. 아예. 하라키키 아니야, 하라키키? 하라키. 오, 이거,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 아! 사랑 고백하신 거구나,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침대가 들었대요. 침대 들었거라고 했어요. 그거 알았어. 죽이고 싶다는 게 자기가 죽이 되고 싶을까봐. 아, 죽이 되고 싶다. 이왕이면 달콤한 호박죽이 되시길 바랄게요. 맞아요. 그리고 침대가 들었대요. 그래서 죽이 되고 싶은가봐. 그러면 침대를 치우시고 호박죽이 되시길 바랄게요. 소원을 빕니다. 네, 아, 네, 우리는 잘 해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임다원님 재수없게 생김 동그라미 샵, 동그라미 샵, 동그라미 샵, 동그라미 샵. 재수가 우리가 특히 있는 재수가 있었으면 우리 지금쯤 뭔가 아니, 영상 터져서 10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재수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재수 없어요. 재수 입고 싶다. 민들레? 민들레 꽃은 예뻐. 유나가 좋아하는 꽃인데 왜? 우릴 때 겁나 못생기지. 짜증. 물을 때는 뭐. 짜증 지대로네. 아,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쁜 모습으로 우는 게 더 재수없지 않나요? 그니까, 예를 들어. 저건 코미디고요. 그건 코미디. 그니까, 울 때 겁나라고 했잖아요. 울 때 말고 현실도. 안 울 때도 겁나 못생김이라고 써야죠. 네. 아, 그럼 안 울 땐 예쁘게 생겼다는 거예요? 민들레님, 님도 예쁘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양숙자님. 너가 별로 안 이뻐서 너를 퇴치퇴치 해주고 싶다는데 어떡해? 여기 앞에 가봐봐. 저기 사진이 있나 한번 봐봐. 누가 그랬는지. 사진은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무섭게 해주세요. 혼내주세요. 무서운 표정. 이나. 무서운 표정으로 해야지. 이나. 야! 이 년들아 됐냐 2년? 뭐가 됐어요? 2년이 됐냐고 물어본 거잖아. 아, 저 2년 넘었어요. 안 됐지. 우리 2년 아직 안 됐어요. 아, 2년, 아, 2년 아직 안 정도 됐어요. 2년 같아요. 네, 2년은 아직 안 됐어요. 네. 처음에 애가 너 우는데 너무 무서워. 뭐야, 이래가지고. 미쳤다. 그 얘기고. 네, 그리고 라임. 아, 그 라임님이, 이분은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정말 영상을, 정말 많은 영상을 봐주시고, 정말 많은 영상에 악플을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